저는 영상을 만들어 소통하는 크리에이터예요. 제 일상을 보여드릴게요. 영상 올린 거 사람들 반응 좀 볼까? 오, 사람들이 좋아해 주잖아. 또 열심히 만들어서 올려야겠지. 이런 콘텐츠는 어떠세요? 크리에이터는 마치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는 것과 느낌이 비슷해요. 빨리빨리!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빨리빨리! 아, 금방 나가요! 오늘도 영업이 끝났구만. 고생했어, 나. 이게 뭐야? 이런 댓글이 있었나? 이런 건 피드백이 아니잖아.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게이머입니다. 이건 최근에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아, 오랜만에 게임 좀 해볼까? 당근을 더 많이 옮기세요. 화이팅! 화이팅! 가자! 종료. 아, 졌다. 아, 지지엄. 다음에 봐요. 어? 쪽지다. 어? 이게 뭐야? 어? 아, 아유, 뭘 저런 걸 보내고 난리야. 에이, 진짜. 어, 뭐야 이게? 그만, 그만.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영상 잘 보셨나요? 해당 내용은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를 반복적으로 비방하다가 스토커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 위험 수위를 넘은 아슬아슬한 댓글로 처벌을 받은 사례 등 실화를 토대로 재구성된 이야기들입니다. 사이버 공간도 우리가 함께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주세요. 해당 캠페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사이버 공간 같이 만들어요!